자, 그리고 뒷땅 나시는 분들 이거 아마 굉장히 꿀팁일 거예요. 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골퍼 배지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으로 레슨을 신청하셨죠? 제가 아이언을 좀 잘 치고 싶은데 네? 계속 칠 때마다 뒷땅이 나고. 아, 정말요? 네. 그럼 레슨은 안 받고 계셨어요? 아니, 레슨은 중간중간 틈 나는 대로 계속 받기는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뿐이고 계속 뒷땅 나고 안 맞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레슨 받을 때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던가요? 사실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레슨을 받았으면 사실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뒷땅이 바로 좀 교정이 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좀 속 시원하게 레슨을 해드리고 네. 레슨 전과 후를 또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 거리가 70m 정도 나온 것 같고요. 70 정도에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윙을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드레스 한번 서볼까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드레스 서보시고요. 네, 어드레스 서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본인이 네. 굉장히 땅에다가 지금 팍팍 아까 연습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레슨 받을 때 네. 프로님들이 네? 땅을 쳐라, 헤드 무게를 느껴라.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땅을 쳐야 된다는 그 네. 생각이 엄청 강하셨구나. 아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깊게 들어가는 네, 이해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게 좀 바꿔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치고 난 다음에 힘이 풀리고 갑자기 등이 확 붙여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배워가지고 피니쉬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아, 네. 피니쉬만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사실 레슨이 어떤 게 있었냐면 치고 나서 힘 풀고 등에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강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팔이 굉장히 빨리 접힐 거거든요. 사실 이러면 거리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네. 7번을 치나 8번을 치나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교정을 해드리면 뒷땅 치는 것도 교정이 되겠지만 비거리도 좀 달라지는 자세 교정은 당연한 거고요. 네. 아마 그 변화된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 교정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 눈에 보였던 건 사실 백스윙도 살짝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넘어간 이유가 그립을 너무 약하게 잡아서 그래요. 그립은 또 왜 약하게 잡으세요? 아니, 그렇게 잡으세요. 힘 빼라고 하고. 맞아요. 사실, 아이언과 유틸, 뭐,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들은 가볍게 잡으면 안 돼요. 가볍게 잡기 때문에 위에서 살짝 놔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사실 잘 잡아도 백스윙이 좀 견고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 한번 강하게 잡고요. 그리고 등 펴고 너무 좋았어요. 자, 백스윙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백스윙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꽉 잡고 오케이, 오히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립을 놔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립만 꽉 잡더라도 굉장히 견고한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스윙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다운스윙을 갈 건데 사실 다운스윙 때도 일단 교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연결된 스윙을 할 거예요. 왜냐면 스윙은 절대 끊기면 안 됩니다. 스윙이라는 건 가속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거리가 나오려면 가속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을 딱 주고 힘을 풀어. 그럼 가속이 붙을까요? 안 붙어요. 떨어뜨리라고 배웠어요. 저는 안 좋은 연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님들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네. 근데 저는 연결된 스윙을 하려면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연결된 스윙 안에서 0점을 잡아주는 게 좋다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점을 배우기 전에 다운스윙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시켜드릴게요. 네.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죠. 아마 오히려 몸이 더 써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쭉, 오, 이제 잘 잡힌다. 여기서 한 번만 조금 더 와도 돼요. 오, 그렇죠. 그 느낌에서 다운스윙의 시작이 이게 시작이에요. 이때 오른발 이렇게 떨어져 볼까요? 더. 오케이. 그리고 다시 붙이고 떼고. 오케이. 붙이고 떼고. 하나 쫙 필게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맞고 난 다음에 지면을 향해서, 그렇죠. 오, 엄청 낮은 것 같죠. 그죠? 근데 뒤에서 보면요, 하나도 낮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할 거냐? 위로 올라갈 건데요. 대부분 여기서 안으로 회전하거든요. 안으로 회전하지 않고 위로 올라갈 건데, 허리랑 발 같이 돌아보세요. 쭉 올라갑니다. 쭉. 그렇죠. 잡고 계세요. 제가 놀게요.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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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네, 마지막은 손목이 꺾이고 팔이 접히면서, 응, 나왔죠. 응, 나왔어요. 힘들죠. 힘들죠. 네. 그리고 팔의 높이가 높게 느껴져요. 낮게 느껴져요. 오, 완전 높아요. 높아요. 뒤에서 보면요, 하나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분 동작에 대한, 좀 몸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연결 동작을 할 건데, 연결 동작 할 때 처음에는 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하면서 좀 기억을 살려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스피드 약간 붙일 건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근데 자세가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쭉, 그렇죠. 백스윙 너무 좋고요. 다운스윙 쭉 스윙. 와, 벌써 고개 살짝 오른쪽, 그렇죠. 벌써 자세가요 다른 분이에요. 내려놔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스윙을 해보니까 좀 어때요? 체가 좀 던져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왼쪽 발목에 힘이 많이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자세 교정을 해드리다 보면 중심 이동이 안 됐던 분들이 이 느낌을 굉장히 받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중심이 어디로 이동돼요? 왼쪽으로 처음부터 이동이 돼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근데 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하면 사실 힘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연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느끼는 그 느낌이 자세 교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던져진다는 느낌은 사실 팔로우 스루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이 던져지는 느낌이 아마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뒷땅 나시는 분들, 이거 아마 굉장히 꿀팁일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우리 코치가 이 연습 엄청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땅이 아닌 스틱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연습인데요. 휴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동그랗게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제가 놓을 거예요. 이 휴지를 걷어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 건데,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지나가더라도 땅에 걸리지 않고 스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건데, 네. 뒷땅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천천히 백, 천천히 꽉 잡고 스윙.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요, 너무 잘 쳤어요. 자, 지금요, 소리가 어땠어요? 슥. 그쵸.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처음에 치셨을 때 이 높이에요. 근데 휴지를 치라니까 높이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휴지를 놓고 휴지만 걷어내려고 했을 때 아까 휴지를 딱 걷어내셨잖아요. 그럼 높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뒷땅은? 안 쳐지겠죠. 정말 꿀팁이거든요. 운동이라는 건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반응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높낮이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위로 내가 0점을 바꿔주니까 공이 어떻게 맞아요? 위로 맞아요. 지나가듯이. 그쵸. 그렇게 되면 뒷땅이 없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 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연습을 할 건데,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땅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이게 공이라고 쳤을 때 대부분 공까지 끌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공까지 끌고 오지 못하니까 뭐가 나와요? 뒷땅이 나와요. 공보다 뒤에 미들이 떨어지는 것도 뭐가요? 뒷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테이프가 있으면 더 좋고요. 조금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조금만 뒤로 하고, 휴지가 공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휴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기대가 돼요. 잘 치실 것 같거든요. 너무 세게 안 치셔도 돼요. 네. 네. 천천히, 네, 꽉 잡고 스윙. 와, 너무 잘했어요. 이 연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효과적인 뒷땅을 벗어날 수 있는, 예, 연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공을 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스피드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체를 거꾸로 잡고 한번 빈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언 스윙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네. 오, 지금 스윙 소리가요, 네, 늘어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늘어지는 소리라는 건 뭐냐면
가속을 못 붙이고 있다. 가속이 붙으면요, 여러분 소리가 오 이렇게 나와요. 가볍게 채를 잡으면요, 사실 내가 힘을 쓰지 않은 이상에는 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거리 안 나오는 분들한테 거꾸로 잡고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스윙을 해요. 이 거꾸로 잡고 내가 한번 스윙을 강하게 돌리려면 지금 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스윙 스피드가 아마 좋아질 건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힘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표정은 될까? 이 표정이지만.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백해서, 네. 스윙. 와! 오!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에 피니쉬만 좀 한번 잡아볼까요? 피니쉬라는 건 도착 지점. 네. 여기까지 내가 힘을 쓰겠다라는 걸 몸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백해서, 힘. 와. 원래대로 한번 빈스윙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스윙 스피드가 좋아졌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백해서, 꽉 잡고, 스윙. 오! 오! 너무 좋은데요? 스피드가 어때요? 빨라요. 빠르죠?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피니쉬를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균형이 잡힐 거예요. 네. 네. 천천히 백해서 탑에서 꽉 잡고 스윙! 오! 야, 첫 샷부터! 오! 야, 90m! 와! 지금 초반에 70-5 정도 떨어졌었는데 네. 9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오늘 100 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쳐보죠. 네. 천천히 백해서 꽉 잡고 연결 스윙!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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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10, 110. 와. 방향은요, 당연히 오른쪽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방향은 나중에 제가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건데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맞는 거, 맞는 거. 일정하게 맞는 거. 근데 지금 뒷땅 나와요, 안 땅?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비거리도 당연히 좋아지실 거고요. 네. 0점, 다시 말해서 뒷땅도 이제 나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슨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레슨 받은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전에 레슨 받았을 때는 레슨 받을 때만 기억나고 제가 또 혼자 연습할 때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혼자 연습할 때도 기억이 다 날 것 같아요. 그럼 엄청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엄청 됐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레슨을 받았을 때 확실히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쉽게 또 교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골프 매직 TV 나오면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능하신가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